안녕하세요. 저 DNA의 부사장 맡고 있는 남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국 게임 과연 세계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일단 저희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속의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비교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 게임을 해외 나갔던 그런 사례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거기서 우리가 배운 아 이런 점 쉽지 않더라 이런 점 좀 어렵더라 등등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관객에 계신 분들 중에 그 게임 이미 출시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쉬워서요. 네, 쉽게 얘기할 거니까 그 출시 안 해보신 분들도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DNA인데 저희 우리 회사 이름을 대나라고 읽는 분이 많으세요. DNA라고 읽고요. 그 D 우리 DNA에 이커머스가 심어져 있다 해가지고 스펠링을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DNA로 꼭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저희는 게임 업계에서 그 게임 회사다라고 모바일 게임 회사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본사는. 그리고 그 가운데 보시면 있지만 저기 못하지만 야구팀도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사실 99년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옥션하고 쇼핑, 뭐 애드버타이징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실 최근에 게임을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일본에서만 했는데 올해 거는 아직 결산이 안 나가지고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출발했지만 사실 좀 글로벌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그 한 4년 전에 그 엔지모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DNA 웨스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엔지모코는 그 초기 게임 초기 모바일 게임 하시면서 보셨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롤랜도나 위룰 이런 게임을 사실 퍼블리싱 모델을 그 모바일 업계에 거의 처음 적용한 회사 중에 하나라서 그 좋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0개국 정도에 한 16개 정도 사무실이 있고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DNA 서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저희는 주로 해외에 있는 게임을 한국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실만한 게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뭐 크게 성과를 봤다기보다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 체력을 다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적용을 하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만 그 내부 체제를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에서 그 국내 게임을 공동 개발, 국내 게임을 해외에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게임 국내에 출시하는 것도 할 예정이고요. 그 해외 게임을 국내 시장에 들여오는 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 주최 측 부탁으로 국내 공동 개발 게임은 유니티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유익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 홍보는 홍보팀 만족할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한국 시장은 되게 좀 특이한 시장이에요. 그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사실 규모는 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 시장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물론 일본이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뭐 저희보다는 크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 구조를 보면은 사실 좀 20위 전후로 매출이 굉장히 몰려있는 현상이 있어요. 즉 승자 독식하는 시장이 즉 모두가 하든지 아무도 안 하든지 좀 이런 게임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니치를 하면은 한 100위권 안에서는 9천만 원 정도 벌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본이나 또 미국도 더 이런데 시장이 좀 더 성숙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이게 그 분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게임이 모든 시장의 모든 걸 먹는 게 아니라 좀
순위가 낮아도 이 정도면은 개발사 나 아마 꾸리고 먹고 살만하다라는 그 구조가 돼 있는 반면에 좀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승자 독식을 많이 하는 또 여기는 안드로이드, iOS 그 삼성이 우리나라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모든 세상은 지금 안드로이드보다는 iOS 쪽 매출이 높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그 iOS 좀 무시하고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들 얘기해 보면은 그 안드로이드 버전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해외 나가시려면 애플 iOS 버전 만드셔야 된다. 근데 그쪽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있고 거꾸로 굉장히 좋은 예로 예를 들어서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경우에 출시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iOS 아예 출시를 안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게임들 나오면서 이제 시장 뺏기고 막 이러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또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거 화면을 저희 조금 너무 무섭게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국 시장이. 그래서 임팩트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이 또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와, 막 무서워요. 이게 자, 아까 말씀드린 승자 독식 구조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작년 초기쯤 이미 이런 게임 막 러닝뉴 게임 처음 나오고 이렇게 선점했던 캐주얼 게임들인데 그 게임들 나름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작년 중반이나 하순쯤에 뭐 퍼즐류다 런류다 퀄러티 비슷하고 괜찮은 게임이 나온 것 같은데도 반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선점 못한 사람들이 그 끼어들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가고 있고 비닉빈 분위기고 이미 트래픽이 많은 어떤 장르를 석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새로 나온 신작 게임 쪽으로 트래픽을 많이 몰아줄 수가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케팅비도 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구조. 그래서 처음으로 게임을 출시했다 뭐 이런 사람은 아 그러면 마케팅을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된다든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메신저를 하는 K사가 안 붙이면 그 잘 안 될 것이다. 이게 고민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뭐 당연하다. 그냥 붙이는 거다. 근데 그분들은 좀 수익률을 많이 드려야 돼요. 또 그만큼. 근데 그 돈을 마케팅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다는 판단하에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이 게임 시장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콘텐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야 이거 저기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을 보고 한 방에 인생 한번 고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모델로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이 돼요. 그다음에 극심한 경쟁 얘기했는데 개발사가 지금 뭐 여기 되게 작은데 뭐 출처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한 2,000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 PC 온라인 시장이 저희가 되게 잘 되고 있다가 이제 회사들이 좀 다운사이징도 하는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개인 개발자들 실력이 있는 분들이 3355 모여서 팀을 구성하는 것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 따지면 굉장히 개발사가 많은 회사 아닌가. 이거는 사실 약점일 수 있지만 강점일 수도 있어요. 개발사가 많은 회사라는 거는 해외에서 보기에는 또 저희 DNA 본사나 그 미국에서도 볼 때도 한국에 좋은 개발사 많은데 좀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최근에 다들 이제 야 수익성 높고 그 리텐션도 길고 오래오래 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자 해서 RPG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RPG를 많이 만들면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만드는데 이게 또 RPG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큰 회사가 또 저기 비닉빈 부익부 예. 큰 회사가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런 전략들을 요새 구사하는 걸 많이 봐서 요새 순위에 보면은 여기 파란색들이 RPG 게임들이거든요. RPG 게임들이 100위권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입 장벽 높고 우리 그 큰 회사만이 할 수 있는 대작 RPG를 많이 내놓자라는 전략에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잠깐만 50명 들여서 2년 동안 개발한 게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바일에서
근데 200명 들여서 6개월 만에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막 만들 수 있습니다. 요새 중국 뭐 또 K사? 그 K사 말고 중국 K사 나온 게임들 보면은 MMORPG에 있는 기능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도제 시스템, 패 시스템, 뭐 요리서부터 이게 모바일이야. 이게 완전히 MMORPG 같은 걸 다 녹여드는. 제가 딱 보면은 아 이거는 한국에서 만드시려면은 뭐 몇백억 플러스 뭐 한 200명 정도 1년 이상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즉 과연 그게 답인가? 아,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최근 6개월 이상, 8개월 이상? 혹은 더 길게. 만 준비라고 달려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이렇게 힘든데 해외 한번 나가보자. 좋습니다. 해외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해외 나가면 원서스 멀티유스. 이미 게임 만들어 놨어. 말만 좀 바꿔가지고 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아주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내보내. 그렇게 하면 성공하냐? 성공해요! 성공한 사람들 있어요. 이거 뭐, 다 아시는 게임들 같은데. 그런 사례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있어요.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경우는 그닥 많이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 개발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 요새 대세는 RPG야. 요새 대세는 러닝 게임이야. 저 게임이 러닝으로 잘했기 때문에 나 저거 잘 만들 수 있어. 나 저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빨리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다 비슷한 생각하고 비슷한 게임을 내놓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묻혀버리는 건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것도 확실히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저희랑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면 혼자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 단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맥도날드 같은 데서 불고기 버거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벌로 하는데 그 지역에 맞는 뭔가를 따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시도들을 해보자. 그냥 글로컬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시한 작품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좀 게임들을 내고 그랬는데요. 한국 개발사랑 일하면서 이제 저희 그래픽 보면은 그럴 때 있어요. 야, 이거 딱이네. 이거 일본 스타일이다. 이게 일본 애들이 딱 좋아하겠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일본 직원한테 보여주면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눈빛이 다르다. 이게 눈빛이 뭐가 있어? 이거 점인데. 굉장히 미묘해요. 그래서 나는 야 내 생각에 이건 딱 미국의 딱이야. 막 그래도 미국 사람 다르게 이게 주관 저 녀석이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정말 시장이 그런 건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말로 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까 중국 게임 얘기했지만 중국 게임 화면 딱 보고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빨개? 왜 이렇게 금색이 많아?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뭔가 말하기도 어렵고 고치라 그랬는데 뭔가 필이 다른? 그래서 그거를 그 백날 고치고 수정하느니 그냥 다들 일본에서 사랑하는 IP를 붙여주자. 라는 모델로 한번 해보고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잘 될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성공한 게임이 있는데요. 나름 저희는 내부적으로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게임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대세인 IP를 붙여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은 저희는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봤어요. 다른 주의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 아, 이거 또 얘기 많이 해. 잠깐 물만 먹어. 물 좀 물이 없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돈 얘기인데요. 지금 일을 하시다 보면, 나 게임 개발하느라고 바쁜 사람인데, 신경 쓰셔야 될 게 또 많이 생겨요. 다 아시는 분들도 이미 있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계시길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개발사 분이랑 얘기하다가, 왜 우리 저기 이벤트로 막 캐시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그 캐시를 또 살 수도 있고, 그
그러면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이벤트로 받은 100다이아랑 그 돈 주고 산 500다이아로 300짜리 뭐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눠가져야 되냐? DB에 구분이 안 가게 짜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거 다시 좀 짜야 되는데 이거 수익 배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자기가 혼자 할 땐 괜찮아요. 퍼블리셔 없이. 근데 모든 퍼블리셔랑 오종의 일을 하시려면은 DB 구조 아예 짜실 때, 예, 그렇게 짜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네. 또 뭐가 있냐. 그 외에, IFRS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좀 큰 회사분들도 좀 안 지키고 요새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제가 그 자동차 세일즈맨인데 누가 차를 사러 와가지고 할부로 차를 샀어요. 그래서 나는 장부에다 나 오늘 5천만 원 벌었어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은 계약금 300만 원만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주인이 착각할 수 있지 않냐, 주주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받았을 때 진짜 그 금액을 써라. 즉 충전한 금액 있잖아요. 우리 뭐 5만 원 충전했어요. 근데 아이템을 4만 원어치 샀어요. 그럼 4만 원으로 기록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같이 일을 해보면 비슷비슷해요. 그 누가 이제 뭐 나 10만 원어치 다이아몬드 사가지고 매달 3만 원씩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요 아이템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사서 그 아이템을 바로 사버린다. 이 차이가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 따로 시스템 만들어서 할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논란이지만 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의 케이스인데요. 자금결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금결제법이 이게 되게 좀 골치 아픈 건데 어떤 거냐면은 자, 돈을 가지고 아이템을 샀어요. 괜찮아요. 돈을 가지고 A라는 아이템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모자도 샀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 골드를 사고 골드를 가지고 신발을 샀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금 결제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걸린다기보다 해당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금이랑 가상화폐 사이에 환율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환율이 생기면 가상화폐지만 돈으로 쳐요, 일본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은행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금융법이.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데이터를 쫙 준비하고 서류를 쫙 준비하고 저희는 이러이러한 환율로 하고 있고 하면서 막 준비를 하고 어느 시점에 사실 그 매일매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사실 언제 감사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오면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서류를. 이게 게임 만드는 것보다 더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일본에서 저희도 하다가 뭐 고생스럽구나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미 퍼블리셔들은 돼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잡스러운 거를, 예, 네,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랑 일하면은 뭐 그런 거는 문제 없으실 거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부분 유료화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PVP 게임들로 많이 시작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스페셜 포스니, 서든이니. 이런 게임들로 이제 막 게임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하는데 뭔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회사는. 그래서 뭔가 아이템을 돈 주고 사게 했더니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쟤 현질로 이기잖아. 나 실력으로 이기고 싶은데 이 게임 안 해 이제. 그래서 고안해낸 게 한국에서 되게 발달한 부분이 우회 판매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PC 온라인 쪽에서 오신 분들은 우회 판매라는 모델을 적용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회 판매가 뭐냐면은 돈으로 다이아를 사서 다이아로 골드도 살 수 있어. 그 같은 아이템인데 다이아로도 살 수 있고 골드로도 살 수 있어요. 신발은 골드로도 살 수 있고 다이아로도 살 수 있어요. 혹은 노력을 해서 살 수 있어. 왜냐하면 골드는 내가 승을 많이 하고 레벨이 오를수록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소진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일본은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게임에 맞게
이 부분 유료화 설계를 딱 하신 다음에 일본에 나갈 때 혹 다 뜯어 고쳐야 돼. 오, 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희 그 돼지 러너 공동 출시한 게임의 예를 들자면은 여기 이제 그 다이아로 돈 주고 다이아 사면 골드가 생기고 5%에서 20%까지 보너스로 또 골드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를 아예 없앴어야 되는 현상이. 그 아예 없앤 다음에 돼지 러너에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비활성화 시켰어야 됐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 화면에 들어가서 사실 한국에서는 아, 1000골드 눌렀어. 누르면은 아까 이 화면이 뜨면서 당신 1000골드 없으니까는 다이아 사세요라고 떠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차에서 금으로 뽑을 수 있는 거랑 다 분리가 되어서 수정을 해야 되더라. 예.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품 표시법 얘기가 또 있는데요. 이건 뭐 사행성 요새 뭐 게임 공격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조금 그 법이 조금 더 빨리 그 정리가 되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무자선에서는 얘기할 때 아, 이거 이렇게 가면은 일본에서 이렇게 사례가 있었으면은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 같다라는 예,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뭐 단적인 예 하나 드리자면은 콤프가차. 일본이 가차의 천국이고 가차에 되게 발달을 많이 했는데 콤프 가차가 뭐냐면은 수집형 뽑기 콤플리트 가차. 이게 뭐냐면 저희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라서 뭐 다른 회사 뭘 넣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냥 좀 허접한 그래픽으로 넣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토끼를 다섯 마리 모으면 레어를 게트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섯 개를 다 뽑으면은 이게 합체가 돼서 하얀 토끼가 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사람이 딱 느끼기에 오 다섯 개네 뽑았어요. 오 막 나와 막 나와. 근데 파란 놈만 안 나와. 나 네 개 다 뽑았는데. 그러면 다섯 번 하면은 한 번은 파란 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했는데 필요 없는 노란 것만 계속 나오고 초록색만 계속 나와. 일부러 이렇게 설계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게임에 이런 게 아마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그 심하게 넣는 게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는 나 이거 파란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완전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걸 뽑으려고 계속 돈을 넣는데 이게 사행시 유발이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냥 불법화 시켜버렸어요. 불법화 시켜버렸고 한국에서는 아직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조만간 한국도 적용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유저가 이거를 확률을 테스트해보고 나 이거 100번 해봤는데 몇 프로 확률로 내가 추정컨대 이렇게 세팅해놔서 이건 맞지 않다라고 신고하고 고발하지 않아요. 보통 안 그러고요. 어떤 일이냐면 이거 아는 전문가들 경쟁사에서 보고 있다가 어라 얘네들 봐라 이런 거 했네 하고 질투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위험해요. 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자, 한국 개발사들 많고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외부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럼 한국에서, 근데 되게 경쟁이 심하니까 우리 그 수출이 원래 살 길이잖아요. 우리 같은 나라는. 그래서 해외 한번 가보자. 근데, 그냥 현지화 이거 쉽진 않더라.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린 플래피버드 같은 것처럼 근데 사실 게임성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성으로 홀로 승부하겠다. 가자. 플래피버드 그래픽이 너무 예뻐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게임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니면은 경험 있는 파트너랑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회사 홍보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해본 회사랑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 비즈니스 모델 말씀드리면서 그 한국에 있는 여러 개발사들이랑 일하고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그 한국 게임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거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하니까 그 많이 그 좋은 개발사 분들이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했네요. 시계가 없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그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굉장히 게임 쪽이 강력한데 해외에서는 다른 소셜 플랫폼 눈여겨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시죠. 그 일본은 사실 라인이 의외로 이제 한국 회사지만 일본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라인이 굳이 딱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선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범용성 있는 곳은 아무래도 페이스북 쪽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워챗이라고 그 인수도 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게임 쪽에 신경을 쓸 것 같다. 사실 페이스북 게임으로서 소셜 게임이라는 게 한 4년 전부터 붐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페이스북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부분 모바일 쪽에서 그 채용하고 있는 게임 방식이 그때 페이스북에서 처음 봤던 모델들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진간이 이런 회사가 갑자기 세상을 호령할 것 같다가 이제 잘 안 되긴 했지만 뭐 요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그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눈여겨보실 그 앱은 그 소셜 지역마다 달라요. 예, 지역마다 다르고 여기 들어간다고 저기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셜 쪽으로 또 제가 막 고민 많이 하는데 소셜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 친구 초대하고 뭐 예, 게임도 알려주고 친구랑 경쟁하다 보니까는 더 오래 하게 되고 나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겼어 하고 뭐 보내주고 그러면 또 열받아서 또 하다가 가금도 하고 이런 모델도 좋은데 정말 그렇지 않고서도 되는 게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퍼즈도라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구글 쪽 관계자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그 어디서 다운로드로 많이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쭤보면은 검색이라 그래요. 그 검색은 즉 그 뭐 무료 인기 순위 뭐 이게 아니라 거의 검색인데 그게 사실은 그게 진짜 소셜한 거거든요. 검색 왜 했겠어요? 사실 TV 광고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그냥 다 알잖아요. 느끼기에 이 게임 왜 해? 그러면 누가 친한 애가 야 너 요새 이거 해봤어? 너 요새 플래피버드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다운로드로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 소셜이라는 게 약간 그 틀에 맞게 게임을 바꾸자는 생각도 그 전략적이고 중요한 생각이지만 일단 게임을 잘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아까도 얘기 잠깐 드렸지만 한국 개발사분들이 사실 그 작은 팀도 많고 그 새로 생긴 팀 뭐 대부분 새로 생겼죠. 그냥 온라인에서 온 팀도 있지만 그 작은 팀일수록 한 번 만에 성공하지 않으면 해산하고 취직하자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번 만에 성공할 때 가장 내가 만들고 싶었던 내가 가장 그 남들이 좋아하던 말던 특이한 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결정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에 지금 이러이러하니 이런 게 될 것 같다. 여기서 요거를 조금 바꾸자. 뭐 요게 히트 게임이니 요 장르에서 그래픽을 나는 SF로 바꿔가지고 출시하고 싶다.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장되는. 그래서 너무 특히 좀 작은 개발사일수록 좀 의미 있는 게임, 조금 특이한 게임 그런 거를 만들면 어떠실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네. 네, 저기 모자 쓰신 분이 먼저 드신 것 같은데. 제가 갈까요? 예, 크네요. 아니,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DNA에서 그 국내 게임을 출시를 이제 같이 퍼블리싱 한 경우에 보면 IP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네. 국내 게임 제작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역수출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퍼블리셔랑 개발사의 지분이나 아니면 혹은 그 계약 관계에 있을 그 배분율 좀 알고 싶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 괜찮으면 뭐 개발사에게 더 좋은 이득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더 밝은 미래를 뭐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한국 개발사 같은 경우는 개발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 인프라랑 그 어디냐 그 현지에 관련된 그 성향이나 컬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 게임은 다 만들어도 그 성향과 컬처를 저희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퍼블리시 입장에서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혹은 이런 것 같은 경우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중간에 다시 들어가서 시장 조사를 해줄 테니 그걸 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비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리기 싫어서.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유명 IP는 어느 정도 그 시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작진 않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잘 되는 게임이 그래픽적인 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뭐 세법이나 법률적인 거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없는 게임은 거의 없어요. 그게 적은 게임 있고 많은 게임이 있지만 근데 결국 그 게임 메커니즘이 흥미롭고 재밌다면 사실 은근히 범용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고 음악 취향이나 뭐 그 그래픽 취향도 다르긴 하지만 실제 그 게임의 중독성, 리텐션 같은 수치를 보면은 국가별로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대신에 이 모수가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그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초반부터 같이 개발사랑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컨셉서부터 다시 잡는데 그래픽이나 그 게임 플레이, 그 난이도 설정 이런 거에 대한 그 확인을 저희 미국 프로듀서들이랑 일본 프로듀서들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주얼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지나가다 출장 왔냐 너 내가 요새 만드는 게임 좀 볼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식으로 테스트를 해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프로세스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네. 기본적으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다들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예,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아, 예. 기존에 개발했던 개발 그 플랫폼들을 들고 지금 DNA 많이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 이런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 초기에 이런 아이디어 컨셉만 가지고도 투자할 의향이 있을 텐데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트폴리오나 자본 여력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미팅을 가지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그런 업체들과? 소규모 회사 포트폴리오가 아직 없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팅 해본 적 있습니다. 있고요. 그 개발 초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많이 만나봤고요.
말씀하신 게 지금 예. 시작 단계부터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포트폴리오가 없는 상태라면 프로타입 이전이나 프로타입 그 버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거의 다 만들어진 단계를 가지고 이제 퍼블리셔를 찾아가서 그다음에 컨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잖아요. 아 그것도 있고요. 아 예.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냐면 사실 아이디어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초기 기획이. 그러면서 이거에 맞는 회사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그 실제 그 사실 대한민국의 모바일 개발 역사가 스마트폰 개발 역사가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은 회사는 몇 군데 없고요. 대신에 그 개인의 그 역량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뭘 하다 오신 분인지 서버는 잘 하시는 분인지 이런 개개인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다 처음 해보는데 잘할 수 있다라는 말로는 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역량을 보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잘 맞을까 이 프로젝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개발 공동 개발하는 업체 중에 신생 회사도 꽤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신생 회사지만 온라인 쪽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차리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예, 저기 뒤에 안경 쓰신 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끝에 게임성으로 승부하면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네. 게임성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말씀하신 거예요? 약간 뭐 창의적이라든가 아니면 성능이 좋다든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좀 더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뭐지? 창의적인 게임을 예를 들어 만들어요. 근데 그게 뭐라 해야 되지? 막 카카오톡 게임도 보면 뭐 쿠키런도 그렇고 윈드런도 보고 다 비슷하잖아요. 네. 창의성이 있어서 처음에 좀 잘 만들어도 나중에 가면 비슷한 게임이 너무 많아서 좀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비슷해서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게임이 잘 되니까 비슷한 게임을 내자고 하면은 다 나중에 비슷한 게임을 만드는. 저희 왜 그 배추 농사 뭐 김치가 금치돼서 뭐 보면 다음 해에 다들 농부들이 김치 심어가지고 이제 김치 똥값 되고 막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할 것 같은 거 다, 야, 이거 잘 되니까 다 같이 우리 모두의 머시기 만들자 하고 막 할 때 좀 잠깐만, 우리 다 이럴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뭐, 저희는 좀 많이 만나러 돌아다니는 편이라 그걸 느끼는 거죠. 다 이런 거 만드시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를 예를 들면, 배추 농사가 잘 된 후에 배추 농사를 하자고 끼는 게 아니라, 네네. 처음에 배추 농사를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배추 농사를 하니까, 좀, 처음에 배추 농사 한 사람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선점했는데, 남들이 따라해서, 내가, 나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카피당해서 오래 못 간다. 네. 예. 걱정하실만 하죠. 천재면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선점 효과란 건 분명히 있어요. 오리지널이라는 게 있고 게임 개발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실 텐데 카피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되게 똑같은 게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게임마다 그 묘미가 있거든요. 어떤 로직이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뭐 캔디 크러쉬 같은 게임을 다들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 몇 판 이상 계속 죽으면 못 깨면 되게 쉬운 걸로 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 로직이 있는데 애니팡 다른 게임이 그런 스타일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로직을 깨닫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이 판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이 판보다 쉽다라는 걸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100명의 사람들이 해봤는데 이 판은
두 번 만에 깨고 요판은 세 번 만에 깨더라. 그러면은 요판이 요판보다 쉽다라는 게 이렇게 쭉 그거를 뭐 백몇십 개를 쭉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쉽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쓰는 이 로직은 이거를 열 번 이상 계속 연속으로 실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탈할 거 아니에요. 들어서 안에 이제 버릴 건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 그 로직이 뭐냐. 그거를 계속 테스트를 할 거라고요. 네. 그게 그렇게 선점이라는 게 그렇게 그 쉽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초기 발상을 내셨던 분이라면 아마 놀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돈도 버시면 잘 되고 있으니까 뭐 더 많은 리소스도 생기고 그 더 빨리 나가요. 그래서 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보다는 그 뭔가 누리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기 마스크 쓰신 분. 아, 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DNA라는 회사가 그러면 퍼블리싱을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 아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좀 플랫폼 사업 쪽으로 많이 처음에 자리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 얹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서비스랑 트래픽 교환 이런 걸 하는데 저희 그 아까 보셔서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기 회사 그룹 내 분위기 자체가 되게 변화를 좋아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하다 저 사업하다 계속 성장하면서 항상 새로운 그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저희 그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퍼블리싱 모델 쪽으로 그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보통 퍼블리셔들이 어떤 게임을 판단하는 어느 정도 좀 내부 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 게임이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시장에 있는 게임이냐 없는 게임이냐 아니면 뭐 지금 수익이 나는 모델의 게임이냐 아니면 뭐 신선한 게임이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DNA에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장르 게임을 선호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지 하고 개발사에서는 어느 시점에 DNA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가 하고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게임의 그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 저희가 원래 초기 창립하신 분들이 좀 그 컨설팅 쪽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데이터 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게임 평가하는 리스트도 있고 그 모델을 계속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잘 맞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보고 또 내부 회의도 하고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사실 그 괜찮은 게임이면은 마다하지 않는다 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RPG 할 거야. 우리 RPG 다섯 개 퍼즐 세 개 이렇게는 잘 안 가고요. 그 대신에 이제 TCG는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저희 TCG 되게 많거든요. 저희 잘하고 있고 그래서 TCG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TCG는 절대 안 되지. 아니에요. 그것도 게임 좋으면 할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경향은 있고요. 이런 건 있죠. 저희 올해 뭐 한 15개 정도 출시할 예정인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퍼즐 게임이 계속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퍼즐 게임은 좀 그만하고 딴 쪽으로 가자. 우리 게임끼리 서로 그 캐너벌라이제이션 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유동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만나시면 되냐, 어떻게 만나시면 되냐. 연락은 저희 비즈데브나 소싱 쪽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기 앉아 계시고요. 그 어느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플레이어블이 있으실 때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한국에 출시한 후에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출시하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게임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면 가져가도 돼요? 출시하시기 전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소싱해서 한국 게임을 한국에 출시하기도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시하시기 전에 저희
랑 논의하신 다음에 저희랑 같이 한국에 출시하셔도 돼요. 왜 웃어? 아, 음악이 나오네요. 이게 퇴장 음악인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끝났나요? 네. 마지막 하나만 짧게. 네. 예, 저기 그 한국 게임 미래에 대해서 주제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게임 개발을 하면서 느낀 게 그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만들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국 쪽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게 요즘 한국 게임 나오는 것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게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만나가지고 개발자들과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도 비슷한 거 만들고 싶진 않지만 그 위 돈 대주는 분들, 사장님들 네. 그분들이 그렇게 내도 돈을 벌기 때문에 결국 똑같이 만들라고 시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드는 게 가능한데 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자, 그 트렌드가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오래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그 조금 더 그 보급률이 더 빠르고 그 게임 시장이 더 미리 형성됐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는 한 3년 전에 미국 애들은 아이폰을 앵그리버드 하려고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맨날 앵그리버드 1등부터 10등까지 뭐 3개 나오고 앵그리버드 스타워즈 버전.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앵그리버드만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은 참 되게 짜증난다. 이거 앵그리버드 아닌 사람은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변하더라고요. 그게 한 1년 가까이 갔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듣도 보도 못한 메커니즘이 나오고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 라고 했는데 재밌네 뭐 이런 게임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다양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원하진 않아요. 절대로 영원할 순 없고 개 중에 비슷한 장르라도 더 재밌고 더 잘 만든 게임이 살아남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 게임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 게임을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모바일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PC 같은 경우에 우리 10년 동안 스타크래프트 했잖아요. 좀 특이한 거긴 한데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분명히 모바일 사이클 확실히 짧고요. 디바이스의 그 출시도 매년 새로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새로운 기능이나 프로세싱 능력 등등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봤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트렌드도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끝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